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6강에서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대포 두 방으로 꺾은 이변의 주인공 나이지리아는 이번 8강에서는 우리나라의 헤더 단 한 방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 경기 조금씩의 변화를 줬던 김은중 감독은 프랑스를 2대1로 잡았던 좋은 기억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을까요? 일단 에콰도르전의 영웅 페주노를 벤치로 돌리고 이승원, 이용준 조합으로 대회 첫 경기였던 프랑스전과 같은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장 5분 마침내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이승원이 찬 코너킥을 지난 에콰도르전에서 헤더로 결승골을 터뜨리듯 거의 흡사한 장면으로 최석현이 헤더로 돌려놓으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최석현의 이 선제골은 결승골이 됐으며 이를 끝까지 잘 지킨 우리나라 선수들은 처절한 120분간의 혈투를 마치고 마침내 4강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최석현의 신장은 178cm로 센터백 치고는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 경합 성공률 100%를 자랑했는데요. 세 번의 지상 경합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물론 다섯 번의 공중볼 경합에서도 모두 승리.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결승골의 주인공 최석현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8.1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매체 사커넷은 아시아 호랑이의 기습 공격에 플라잉 이글스 나이지리아의 꿈이 깨졌다고 탄식했으며 피파 역시 최석현의 결승골 세리머니를 홈페이지 메인에 걸며 한국의 4강을 이끈 장면을 다시 한번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승리로 우리는 새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이제 어게인 2019에 딱 한 경기가 남았으며 그 상대는 콜롬비아를 3대1로 꺾고 일찌감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16강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3대1로 누르고 8강에 오른 한국팀에 대해 아시아 유일 8강 진출국으로 감탄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의 축구팬들과 관흥매체들도 이날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의 4강 진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들과 예상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분간의 혈투가 끝나고 마침내 우리가 4강 진출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들 역시 이른 새벽부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신화 스포츠는 한국이 95분경 결정적 한 방으로 나이지리아를 물리치고 2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 중국 축구는 이를 구경하는 관객에 불과했다는 헤드라인으로 가장 먼저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이 예선전부터 올라온 성적들을 자세히 언급한 이 매체는 이번 나이지리아전에서 볼 점유율 32% 46%, 슈팅수 4대22, 크로스 시도 횟수 24대42 말해주듯 아프리카 전통의 강호 나이지리아에 밀리는 경기를 펼쳤지만 95분 터진 헤더 한 방으로 4강 진출을 이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신화스포츠는 한국팀에 대한 부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지난 2019년과 선수들이 대부분 바뀌었음에도 상위권 레벨을 유지하는 탄탄한 선수층과 특히 연장전에서 유독 약한 중국팀에게 연장에서 경기를 결정지은 한국팀의 정신력과 투혼은 중국팀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전하며 이미 18년 동안 U20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중국 남자 대표팀은 이번에도 그저 관객의 입장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마무리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우닷컴은 연장전에 터진 골로 4강에 오른 한국팀은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극찬과 함께 반면 중국팀은 18년 동안 본선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U20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팀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U20에 23차례 도전, 그 가운데 16번 본선 진출에 오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을 보유, 여기에 8강 진출에 성공한 것이 5회, 4강 이상은 두 번이며 특히 지난 2019년 폴란드 월드컵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기록, 지금도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4강에 오른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소우는 이런 한국팀에게도 나이지리아는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격파할 만큼 아프리카 강호로 만만한 팀이 아니었으며 경기는 90분 동안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연장전만 터진 최석현의 결승골로 한국은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소우 역시 자국팀에 대한 슬픈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한국팀의 이런 선전과 반대로 2005년 이후 U20 본선 진출과 아무런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중국팀은 벌써 18년째 본선에 올라간 경험이 없다고 짤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왕이 뉴스는 한국이 연장전 일격 필살로 1대0 승리, 4강에 오르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는 에콰도르를 3대1로 누르며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준 한국과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의 8강 경기는 전체 통계를 봤을 때 나이지리아가 우세한 경기를 보였지만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략 때문에 경기 내내 골문을 열기 어려웠지만 연장 전반 왼쪽 코너에서 이승원이 오른발 롤링 크로스가 골대 가까운 쪽으로 쇄도하면서 최석현의 머리에 정확히 전달됐고 이는 결승골이 됐다고 분석한 왕인은 특히 시종일관 그대로 유지된 한국팀의 수비 진영에 대해 무척이나 견고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이 나이지리아보다 높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월드컵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문 한국은 이제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으며 그들의 꿈은 점점 더 우승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바이두는 연장전 결승골로 아프리카의 플라잉 이글스 나이지리아를 잡은 아시아의 희망 한국팀의 경기는 그야말로 4강행을 염원하는 한이 서린 경기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두는 최석현 선수의 골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아프리카 선수들 사이에서 신장이 180도 안 되는 선수가 허리 힘을 이용해 뛰어오르는 탄성이 저게 과연 대학생 선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공권에서 부러움을 자아내는 선수라고 평하며 이번 한국팀의 4강 진출은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강팀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줬다고 전했으며 바이두 이외에도 중국의 각종 매체들은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한국팀이 드디어 이탈리아와 맞붙게 되어 현재 중국 팬들의 이 경기를 가장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데도 아직도 한국팀 까는 사람들이 있을까? 레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국은 일단 정신력에서 한국팀에게 안 된. 이탈리아가 2002년 월드컵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대회 준우승, 이번 대회 4강. 애들이 5-6년 후면 중국 국대와 마주칠 텐데 그럼 어떻게 되지? 생각만 해도 엄두가 안 나네. 끔찍하군. 확실히 한국 축구는 중국보다 몇 단계 윗레벨이야. 한국팀 혹시 나이 속인 것은 아니겠지? 우리는 그냥 중국 슈퍼리그에서만 놀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절대 다른 대륙간 경기를 나가지 맙시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 실력을 모를 테니까요. 한국팀은 정말 대단하네요. 14강이라는 숫자가 민망하기만 합니다. 축구에서의 형격간 차이와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중국과 한국팀을 비교하지 말자. 같은 레벨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 팀들은 벌써 세계 강호들과 겨루고 있는데 중국 청소년 팀들은 아시아 본선에 겨우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참. 한국도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잖아. 이제는 젊은 선수들 한국에 보내서 좀 배우고 오게 하자. 중국 축구는 한국에서 끈기 좀 배워라. 맨날 외국 감독만 데려오면 뭐해. 이번 한국 U20 선수들 보니까 경기 끝나면 유럽 진출하는 선수들 여러 명 나올 듯. 아시아 축구는 이제 한국을 잘 봐야 함. 체력, 기술, 정신력. 정말 저렇게 작은 나라가 사람을 미치도록 부럽게 만들잖아.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탈리아가 이갈고 있을 듯. 진짜 이 경기 초대박. 한국의 결승전 진출을 미리 축하하고 조만간 월드컵 우승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8강에서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집으로 돌려보냈듯 성인 무대의 이름값과는 다른 결과들을 속출하는 곳이 U20 대회입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는 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권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제일 늦은 시간까지 아르헨티나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